안녕하십니까, 지님 여러분. 오늘은 홀리우드 카페 로스코드점을 방문했던 것을 올려드립니다. 맛있는 커피와 음료가 있는 곳이지요. 이곳에서는 커피 전문점에도 항상 빵과 음료를 손수 만들어서 판매하신답니다. 그래서 커피집에 빵이 참 맛있어요. 예쁜 그림을 잘 보고 계십니다. 쇼핑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그렸네요. 헐리우드 커피숍이랍니다. 옆에 케이크와 음료가 다 보이시죠? 인도분이 하시는 커피 전문점이에요. 아들이 이곳에서 즐거운 음료를 마시며 신문을 뒤적뒤적 한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와 아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이네요. 버닝웨어 하우스도 소개시켜 드립니다. 버닝웨어 하우스란 건축 자재와 꽃 같은 식물들 같은 것을 파는 곳인데, 저는 식물들을 감상하고 사기 위해서 많이 방문해요. 아빠는 건축 집안에서 쓸 건축 자재를 사기 위해서 잘 가지요. 굉장히 주차장도 넓고 가격이 싸기로 유명해서 자주 간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씨앗을 다 사다가 씨앗을 뿌렸어요. 상추씨도 뿌리고 시금치씨도 뿌렸어요. 굉장히 잘 시금치와 상추가 잘 나서 잘 먹고 있답니다. 예쁜 장식을 한 크리스마스 장식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창고형 할인마트라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꽃과 씨앗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해요. 꽃 모종도 굉장히 쌉니다. 주위의 집보다 씨앗 모종도 굉장히 싸요. 여기 앉아서 커피도 마실 수 있답니다. 카페에서 사면 이 자리에 앉아 식물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와서 커피를 잘 마신답니다. 이렇게 꽃 모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쁜 꽃 모종들도 많이 보이네요.
도자기도 이렇게 예쁘게 있어요. 꽃 모종들이 예쁘게 피었지요. 수국과 같은 모종도 있네요. 개나리 같은 꽃이 피어서 영상에 담아보았어요. 벚꽃 같은 꽃도 피어서 화면에 담아 보았어요. 이렇게 씨앗을 사서 텃밭에 뿌렸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 상추를 많이 먹고 있어요. 상추 모종도 샀네요.